고금리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시대에 자영업자 손님들에게 좀 실질적 보탬이 되는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민금융도 늘리고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우리금융도 오늘 임종용 회장 주재로 전 그룹사 대표가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해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신한금융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고 KB와 농협금융 등도 사회 공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을 비판하며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 움직임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이 지나친 과점 체제에 있어서 쉽게 이익을 추구했던 그 현실을 반영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장기적으로 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